네, 안녕하세요. 엔젤 채널 이남주입니다. 아, 저번 시간에는 포인트, 즉 커브죠. 포인트 펑션을 이용해서 원디 커브를 만드는 것을 좀 해봤고, 아, 이번 시간에는 이제 포인트 그리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사실 벡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포인트 그리드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 이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포인트 그리드에 대한 좀 기본적인 인트로덕션을 조금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죠. 자, 라이노 그라스호퍼에서 더블 클릭하시고 파이썬 치게 되면 파이썬 컴포넌트를 가져올 수 있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인풋 값을 P0 주고 그다음에 P1. 그래서 이제 레퍼런스 포인트를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포인트 하나 여기를 찍고 하나 여기를 찍고. 자, 그다음에 포인트 해가지고 커피 페이스트 오른쪽 버튼 클릭한 다음에 그래서 드래그해서 선택해주고 오른쪽 버튼 클릭한 다음에 set one point 해주고 해서 포인트를 갖고 오는 거죠. 나중에 제가 이제 C#이나 그 라이노 커먼에서 좀 가르쳐드릴 건데, 사실 라이노 스크립트 신택스가 편한 점도 있지만 좀또 불편하거나 좀 헷갈리는 점들도 좀 있어요. 어쨌든 이건 좀 GUID로 갖고 왔기 때문에, 아, 만약에 라이노 커먼을 이용해서 파이썬으로 혹은 C# 했을 경우에는 포인트를 갖고 오게 되면 XYZ라든지 그에 딸려 있는 그 인스턴스 펑션을 쓸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거 없이 일단은 스크립트, 라이노 스크립트 신택스 쓰는 거니까 리스트로 리턴을 받아서 그 포지션 값을 좀 가져올게요. 좀 귀찮긴 한데 잘 이렇게 안 쓰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라이노 스크립트 신택스를 지금 가르쳐 주는 단계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갖고 오죠. 자, 그다음에 화면을 좀 키워주고 엔터 엔터. 자, 그다음에 우선은 우리는 false 0라고 하나 만들어 주고는 rs point coordinate 저번에 했었죠? 그러니까 GUID, 즉이 GUID를 가져오면 보시면은 unique ID라고 그러는데, 이 reference point를 갖고 오게 되면 이제 GUID로 떠 있어요.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type int로 가게 되면은 그 라이노 스크립트 오브젝트를 갖고 오게 되어 있죠. 이제 GUID가 나오는데, P0를 주게 되면 테스트하면 문제없죠. 프린트에서 제가 찍어볼게요. 포스를 찍어보면 자 XYZ가 나오죠. 그래서 대괄호를 열어서 0 하게 되면 첫 번째 X값이 인덱싱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은 Y값, 그 다음에 2는 Z값. 세 개밖에 없었죠, 맹스가. 자, 다시 프린트 해가지고 포스 한 다음에 force 0한 다음에 제가 length라는 펑션을 또 하나 씌워 볼게요. 그럼 length라는 펑션은 force 0의 리스트니까 길이 값을 리턴하겠죠. 자, 3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0, 0, 0, 1, 2까지 되는 거예요. 0, 1, 2. 3 하게 되면 이제 그 에러가 나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을 해주면은 항상 뒤에 거를 이제 인덱싱 하는 그 이제 루틴이 되는 거죠. 알고리즘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3D멘션을 XYZ로 나온다는 걸 알았고, 그 다음에 커피 커피 페이스트 1 1 하면 이제 이게 되면 이제 각각 두개 포인트에 XYZ를 포함한 리스트가 넘어오겠죠. 여러분들 제가 하는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되면 파이썬 베이직 부분들 그 비디오를 보시면서 쳐보세요. 제가 굉장히 퀵클리하게 설명해놨는데 그걸 쳐보세요. 타이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인풋도 확인해보고 계속 익숙해진 다음에 넘어오셔야지 따라가기가 편하실 거예요. 자, 이제 포인트 두 개가 이렇게 뜨고, 그렇죠? 그다음에 일단 루프를 만들겠죠. for i in range 해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10 이렇게 하죠. 10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print i 해줘볼까요? 그러면 이제 0부터 쭉 찍히겠죠. 그다음에 copy해가지고 paste 해준 다음에 는 J, 그다음에 J, 코마. 자, 그러면 00, 10, 20, 30, 40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은 0부터 10까지, 얘도 0부터 10까지 나오겠죠. 그래서 각각 J랑 I는 0부터 10까지 갈 건데, 이첫 번째 J가 0일 때이 I는 0부터 10까지 다 찍겠죠. 그리고 다시 얘는 1. 다 찍고 전체적으로 0부터 10까지, 그 다음에 2.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 더블 포 룹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i는 그
J가 0일 때, 뒤에가 J죠? J가 0일 때, 0, 1, 2, 3, 4쭉 찍었죠. 쭉 가면 이제 2일 때, 3일 때, 그 I를 쭉 0부터 이제 range 10에 해당하는 9까지죠. 쭉 이제 출력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포인트를, 포인트가 아니라 그 루프를 일단 만들어 놨고, 지금 10으로 해놨는데, 이거 좀 파라미터를 빼보죠. 파라미터를 어떻게 뺄 거냐면은, xNum, 그다음에 yNum 해가지고, 이제 포인트, 그러니까 루프를 디파인하는 거죠. 그래서 100개로 해봅시다. 커피 페이스트. x, y. 뭘로 바꿔줘야 될 타입을? 인티저로 바꿔주고. 사실, 이 뭐, 파이썬은 타입이 이렇게 스트릭트하지 않는데, 이렇게 해줘버려도 훈련하면은 좋아요. 나중에 다른 랭귀지, 타입이 있는 랭귀지로 넘어갈 때. 해주시고, 여기다가, 얘는 y에 대응하는 거니까, yNum. 그리고, xNum.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에러 나는 경우는 얘가 지금 인티저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얘가 풀봇이 되어 있으면 에러가 떠요. 그죠? 반드시 얘를 인티저로 해주고, 아니면 여기서 캐스트를 해야겠죠. 캐스트를 해야겠죠. 여러분들 캐스트 모르시면 이제 그전 비디오 보고 해드릴게요. 인티저에서 이렇게 캐스트를 해야겠죠. 자, 여기도 그냥 해보죠. 인티저에서, just in case. 혹시 나중에 잘못 들어왔을 때딱할수 있게끔. 됐죠? 자, 그래서 이 루프를 한번 바꿔보죠. 그래서 왜 이렇게 느리죠? 이렇게 5번 하게 되면, 자, 0부터 4, 0, 1, 2, 3, 4 찍히고 하나 넘어가죠. 왜냐면 지금 이 i에 해당되는 루프는 끝났죠? 그 다음에 j가 바뀌었죠. 또 반복되고 반복되고. 자, 시간 너무 많이 뺏기는 것 같은데 일단 넘어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원할 거냐면은 포인트 두 개를 잡아왔잖아요. 이 거리들을 계산해가지고 이 안에 그리드에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들을 만들 거예요. 자, 그러려면은 일단은 이제 각각의 이두 개의 포인트가 있으면은 이 X축으로 Y축으로 몇 만큼 움직여야 되는지를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인터벌을. 그래서 X 인터벌 해주고, 지금 포즈에 이제 1번, 잘못됐다. 포스 1번째에 해당되는 X 값이니까 X는 X, Y, Z, 인덱스 0, 1, 2죠. 그럼 0를 넣어줘야겠죠. 여기에다가 이걸 빼주는 거죠. 0, 0. 그러니까 포인트가 두 개가 있으면은 이게 지금 1D라고 보자고요. 그러면은 여기가 0, 0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은 얘의 X 값에서 얘의 X 값을 빼면은 이 거리가 나오겠죠. 네, 이건 제가 나중에 벡터 할때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나눌 거예요. 디바이드 해야죠. 우리 거리를 계산했어요. X축의 거리를 계산했고, 좀더 명백하기 위해서 제가 parenthesis, 그러니까 소괄호를 해줄게요. 나누기, 그 X니까 XNum이라고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이제 인덱스는 항상 0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똑같이 여기는 Y죠. Y고, y니까 얘는 x, y, z, 그러니까 0, 1, 2. 그래서 이제 1에다가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1. 자, 두 번째 포인트에서 첫 번째 포인트에는 y를 뺐어요. 그리고 얘는 y 넘버로 바꿔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거의 다 왔어요. 좀만 참으세요. p에서 rs, add point 한 다음에 여기서 x, y, z라고 일단 해주고 reference 해주고 여기다가 x, y, z 이렇게 잡아주자고요. 자, 그래서 z는 0고 y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우리가 pose, 지금 여기가 첫 번째 포인트죠. 그러니까 여의 포인트죠. 그러니까 y에 해당되는 거니까 y는 뭐예요? 1이죠. 여기서 이 위치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위치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y축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그 y 인터벌을 곱해 주는 거죠. 얼만큼? 이 j만큼. 그죠? j만큼. 그리고 이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다도 붙여주고 얘를 0로 바꿔주고 얘는 y죠. x. 그다음에 얘는 i가 되겠죠. 그 상태에서 x, y, z. 자, 근데 포인트가 매번 루프에 대해서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포인트를 리스트 하나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p append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p로 해주고 ptsn. 자, 그다음에
결과값을 봐야 되니까 피치 세고 테스트 시켜주면 에러 같으네요. 아, 바운드를 넘어갔다네요. 몇 번이야? 25번째. 25번째. 오케이. 이런 값이 없죠. 포스가 아니라 포스 지로죠. 네. 포스 지로, 포스 지로. 저희 실수입니다. 자, 포인트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X축의 넘버, 예를 들면 지금 44개의 루프가 있는 거고, Y도 25개가 있는 거고.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좀 다 요약을 해드리면, 지금 0,0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즉 여러분도 여기 포인트를 제가 움직여도 여기 맞게끔 이제 인터벌이 계산이 되죠. 여기도 계산이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어느 공간상이든 간에 이 두 개의 포인트가 있으면은 저기에 오리진이 있다고 치면은 이 두 개의 어떤 그 디스턴스를 알기 위해서 이 x에서 x는 이거죠. 이 x에서 이 x를 빼요. 그럼 이 거리가 나오죠. y도 이 y에서 이 y를 빼면 이 디스턴스가 나오죠. 이 디스턴스들을 갖고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x랑 y 44, 16이죠. 이 개수만큼 나눈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그 포인트마다의 그 간격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이 처음 시작점 여기죠. 여기 처음 시작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인터벌만큼 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포인트 그리드가 나오는 거고 이 루프들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쭉 가로로 만들고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그 다음에 쭉 끝까지 해서 이렇게 마지막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왜냐면 이제 루프가 이렇게 도니까 i를 먼저, i 같은 경우에는 지금 x에 해당되는 거예요. x가 한 줄 다 만들고 두 번째 줄 만들고 세 번째 줄 만들고 한 칸씩 올라가는 거는 j에서 루프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왜냐면 뒤에 우리가 할 게 더 많으니까 이게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신다 괜찮습니다. 일단 이거를 반복해가지고 한번 해보시고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네,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기를 권장해드립니다.